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수감사주일날 특별히 모두가 모여서 예비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된 것도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또 아직도 직장과 또 해외에서 또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은 은혜를 참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깊이 듭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오늘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정말 감사하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고 여겨진다면, 사랑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사랑할만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면은 이것이 무슨 감사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사랑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한다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골로세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주스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국백화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무나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의가 나쁜 형제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싸워요. 그래서 고향에 모처럼 명절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도 형제가 막 싸우는 거예요. 형은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막 부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엄마 아빠를 봐서라도 우리 앞에서는 좀 싸우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형이 얘기하죠. 내가 오늘 형 때, 아빠 때문에 너용서한다동생이 얘기하면 내가 엄마 때문에 형을 내가 가만히 있지. 내가 진짜 어, 내가 많이 참는다. 이러면서 서로 또 싸우지 싸움이 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이 꼭 이런 비유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에 대한 또는 이웃에 대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화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할수 있을까? 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거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건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너무나 흔하게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저는 서울교를 준비하면서 좀 다른 종류의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용서를 먹고 자란다. 부모의 용서를 먹고 자란다.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면서 자식들이 하는 건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속삭 속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딱 네, 그렇게 자라는 것이 자녀죠. 그래서 부모 마음 속에도 그렇죠. 에이 저거 자식만 아니면 그냥 패뭐 그리고 쫓아내.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이니까 또 받아들이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다 장성시킨 다음에 시집장가 보내면서 서운해갖고 또 울기도 하고. 그렇게 골칫덩어리속속인 아이 보내면서 왜 이렇게 우는지요. 또 서울 슬퍼서 울고 그럽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 자식은 하나도 속속인 일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자식의 10분의 1만이라도 성도님을 용서할 수 있다면 100분의 1이라도 이웃을 용서할고 너그러이 봐줄 수 있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용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딱 걸리는 부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하고 넘어가세요. 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달라는 기도자. 거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근데 딱 아무 개가 딱 떠올라요. 아, 용서 안 돼. 절대 용서 안 돼. 생각하면 도화가 두 배가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비유, 또, 어100 대나리온 비유가 있습니다. 한 대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하루 사람의 하루 일당. 그런데 100 대나리온을 어, 빚졌다고 하면은 어, 정말 1 0일치 일당을 빚진 것이고 300 대나리온은 300일을 빚진 것이죠. 그런데 이한 이 달란트는 얼마냐면 6천 대나리온입니다. 6천 일을 일해야벌수 있는 돈. 그런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비쳤다 그랬어요. 1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갑자기 계산하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버려요. 1만 달란트 비친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탕감받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백대나리온 비친 사람을 붙잡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감사한다고 하면서. 상감해 주신 분에게는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고맙다 그러나 오늘 한번 용서 못할 사람을 나를 봐서 한번 용서해 주면 어떻겠니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면 오늘 시간에 그 형제를 한번 용서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에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줬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용서함으로 성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우리 성도님과 이웃과 화평하시고 가족과 하나가 되시는 복이 있는 추수감사주의 일 되시기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스에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모습이 한번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갖고 오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까? 그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은 소를 준비하기도 했고요. 없는 사람은 양이나 또는 비들기 같은 것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준비한 감사의 물이 비들기 한 마리였다고 했, 했을 때 얼마나 아, 그 모습이 철량해 보입니까,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물이 비들기 한 마리라고 칠 때요. 닭도 아니고요. 비들기. 그러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일까? 치근한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사람과 비둘기 드린 사람을 보시고, 야, 황소 어마어마한 걸 나에게 주수감사에 물로 드리는구나 하고 기뻐하시고, 비둘기, 야, 너 그게 뭐냐? 내가 1년 동안 받은 사랑의 증표가 겨우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시0편 69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힘을 다해 드린 분들도 너무나 고맙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이 볼까 부끄러워 천원짜리 꽉꼭 손지고 이렇게 드린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유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 소리를 소보다 더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소한 마리. 소한 마리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건 한 두근도 아니고 대접해 드린다면. 소한 말을를 끌고 온다면 정말 뒤로 까무러칠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은 귀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고맙습니다는 우리의 찬양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 우리 교회 찬양할 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때 어뭐 20년 30년 전에 굉장히 찬양의 어떤 예배의 붐이 불었던 적이 있죠. 저도 그 현장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찬양 예배가 다 우주순으로 생겨나고 뭐 여러 가지 악기 세팅이 되고 또 찬양 사역자가 길러지고 그렇게 막 정말 좋은 찬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모습이 현장에 갔을 때 저도 그때도 굉장히 뭐 젊은 청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생소한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저도 전통적으로 모태신앙, 장로교 신앙에서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모습 속에서 늘 생각했는데, 거꼭 이러면 춤을 추고, 막 아, 왔다 갔다" 하고, 막 찬양 부르다가 막 갑자기 어? 눈물 닦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자유로운 찬양과 경배가 있는 모습을 봐요. 참, 그 모습이 생소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막 굉음이 나는 전자악기를 막 가득 메우는 그런 모습도 또 열광적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잠시 좀 식어가는 듯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런 보여지는 것, 또 그런 느껴지는 것, 이것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좀더 자유롭게, 뭘 흉내내서가 아니라, 그렇게 따라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으로 뭔가 드리고, 이 황소를 드리는 것처럼 뭔가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찬양을 표출해야 될 것인가는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정말 찬양, 저도 어제 찬양에,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오늘 찬양대와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저도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먼저 손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 참아야 돼. 내가 왜 이래. 다른 사람이 날 보면 오늘 또 무슨 생각을 할까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 아, 키도 큰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이 나를 나 때문에 앞이 안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그까지거 못하겠습니까? 손 들고 일어나고 춤추고 찬양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한번 그런 꿈을 꿔봐요 주일 낮도 좋아요 수요일도 좋아요 철하예배도 좋아요 부흥의 집회도 좋아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이 막올 때는 정말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들기도 하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황소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드릴 것이 찬양의 제사밖에 없으니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소고기 백근 대접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찬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찬양이 무엇이길래 황소보다 기뻐받으실까? 찬양이 재물이기 때문이죠. 재물이라는 거예요. 황소보다 나은 재물. 그 재물이 뭐니까? 본질이 정확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보혈로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표현하는 것이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의내 감정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유행가를 너무 좋아하면요, 거기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나요.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싶어라. 하는데 막 은혜가 나는 거죠. 그대 가슴이 주님 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게 은혜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같은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찬양 가운데 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그 찬양 가운데 죄 죄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메로 했던 죄의식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는 바울과 신라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족쇄에 채워지게 되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바울과 신라한테 물어봤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릴 줄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도도체 온 몸이 욱신거리고 갇히고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일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옥문이 열릴 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찬양을 하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감사는 옥문이 열렸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출수감사주일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저 감사할 게 없어요. 어느 해보다 힘들었고요. 가게 문을 지금 다음 달에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요, 찬양하고 감사. 할게 없어요. 작년에 소득이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대지만,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보여지는 이 옹운이 아니라, 축복의 쌀, 쌀 까마니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옥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목 같은 이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찬양할만한 상황과 감사할만한 상황이 주어질 때만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이 찬양의 감사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니까 대적들이 야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복 받지 못해? 나보다 나은 게 뭐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시편 33편 43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출수감사 주일날 그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영광의 찬양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찬양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사역하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럴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본문 주석을 여러 군데 살펴봤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꼭 나눈 부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이게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나눠졌냐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무엇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그 무엇으로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표현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를 힘입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 이런 어떤, 이런 설명을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는데, 사도인전 3장에 에 바울과 실라가 아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여기 딱 맞지 않는가? 저는 아주 잘 맞는 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의 이름도 아니고 또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바울의 이름도 아니고 또 누구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바로 예수의 이름이란 거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를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바울과 신라 또 베드로와 요한 뭐 이런 사람 사도 바울 이런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던 기적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위대한 사도가 나타났다, 위대한 목회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그분에게 찾아와, 그분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 사도행전 3장 8절에 고침 받은 사람과 또 고침을 준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하게 되죠.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성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목회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나 구역장님이나 어떤 우리 교구장님이나 어떤 성도님이 너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무개 교회 이름으로, 아무개 목회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 줄로 믿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침 받았어요. 그럼 고침 받은 사람과 기도해 준 사람이, 아, 내가 기도해줘서 낫는데 섭섭하여, 뭐안 갖다 주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 내가 나았어요 아, 구역장님 덕분이에요. 목사님 덕분이에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기도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하나님이, 음, 내가 고쳐줬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이나, 기도받고 나은 사람이나, 같이 춤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 거짓 목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다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참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능력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입이 결국 욕심 채우는 거짓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은혜롭게 많이들 부르시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이죠 그이 은혜라는 찬양 그 2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는 것입니다 은혜였다 구걸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여러분 출근하는 어, 출근하는 그 어떤 한 지점에서 날마다 어, 지금 몇 년째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내가 구걸해 구걸하는 사람 동정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천 원짜리 한 장을 놓든지. 때로는 무릎 담요 같은 거 하나 선물해 준다든지 너무 추운 날에 따뜻한 음료수 이렇게 좀 데워진 거 하나씩 갖다 드린다든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 수년을 했다고 합시다. 갑자기 여러분 생일날에 띵동과 배달이 와서 미역국이 배달이 왔다든지 구걸하는 사람이 선생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지금 받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카드 한 장을 썼습니다 카드에 초콜릿 하나 넣어서 여러분께 드렸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손들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백년을 구걸해 줘도 동정해 줘도 구걸로 끝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손편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것이 그냥 바뀌어 주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 의자를 하나 닦든지, 교회에서 내가 할수 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안내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어떤 내게 주신 은사가 없고 건강도 없고 나이도 많다면, 휴지 몇 장을 줍는다든지 전도지 한장 들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행할 수 있을 때에 이게 구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슈퍼스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인기 있고 이름 달리는 목사 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뭐, 반려, 반려 어떤 동물들을 많이 기르시는데요. 이를테면 뭐, 반려견들은 그래도 집도 지키고 그런 개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반려 동물을 기른다고 뱀 같은 거 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뭐, 개구리를 기르고 거북이를 기르고 거북이를 길렀다고 합시다.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대대로 3대에 걸쳐서 거북이 한 마리를 굉장히 열심히 길렀는데 생일날 미역국 하나라도 끓여준 거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대에 걸쳐서 섬겨도 거북이는 애완 동물이고 내가 키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근데 사랑을 그렇게 왜 쏟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해도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게예요, 사람은. 더구나 깨닫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 2년 동안 교회들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장의 변화라고 봅니다. 현장. 만나서. 만나서 해야 되는 모든 현장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그렇고요. 교회 학교 교육이 그랬고, 어떤 구역 예배, 또 집회, 각종 행사, 소그룹들, 모여서 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이 다 멈춰졌을 때에, 또 식탁도 멈춰지고, 1년 반, 2년 동안 예배당, 아, 교회 식당에서 한 번도 밥을 먹지 못하고 먼지가 쌓여 있는 또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구나.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이 사역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죠. 교회들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세 가지 사역도, 네 가지 사역도 감당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교회에 출근하냐? 뭐 이런 소리들 듣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여기 가자 하면 뭐 해서 내가 이 교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이사밖에 없다 하고 이사를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사역이 힘에 지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시대도 우리에게 있었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들도 너무 스케줄이 복잡해요.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목사님 만나는 게 대통령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는 얘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목사님들이 문턱이 너무 너무 높아요. 큰 교회일수록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목사들도 너무 할 일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laughs> 전에는 밥 먹자는 사람도 많은데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요. 신방 오라는 사람도 없고요. 요양원이나 병원도 신방도 못 가게 하고요. 야, 진짜 너무나 심심하고 외로워서 보는 거 맨날 페이스북이나 보고 그리고 뭐, 뭐 드라마나 보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은 타들어가고 너무 안타깝고 코로나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육신의 힘을 많이 얻은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저번에 드렸던 말씀처럼 대원교회 목사님 한 분은 매년마다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꼭 가공했는데 코로나 때 처음으로 병원에 안 갔다고 얘기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고달픈 일들을 별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또 오케스트라 쓴 모습 보니까 너무 너무 보기도 좋고 안내위원들 탁 유니폼 입고 안내하는 이런 모습 보고 헌금위원들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2년 동안 솔직히 기분 삼삼하지 않으셨어요? 어, 나름대로 아참 쉬기도 하고 참 좋았다. 아, 그래서 이제는 찬양도 좀 하고 싶다. 아 이제는 조금 더 봉사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지구를 잠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두 가지 깨달음을 가져요. 하나는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손발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까지는 한것 같아요. 봉사할 때도 찬양할 때도 주일학교 섬길 때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이렇게 해까지는 한것 같아요. 그런데 두 뒷마무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뒷마무리가 뭡니까? 감사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이렇게 몸이 부셔지라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왔서 아, 주일이 제일 힘들어.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한탄이나 했던 우리의 모습. 감사로 맺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주 이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감사로 맺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는 생각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어요.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사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혈기 가득하여 분노 가득하여 사람을 칼로 죽이는데 앞장서고 보복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처단한 일이었지만 엘리야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너무나 끔찍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엘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이런 얘기요. 아유 목사님 원천께 나 밖에 없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왜 나만 시켜요? 저 놀고 있는 집사기도 김지수님 아무개 집사님도 있는데 왜 나만 시켜요? 그랬기 때문에 감세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두 가지 일을 하면서 영적 침체를 겪는 건 너무나 이해 안 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에 평생 쓰임 받은 목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 이해가 안 가는 일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침체에 빠질 겨를이 없었던 사람 왜요?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그 소리가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는좀 지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프면요.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오래세요? 나 이만하면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을 때,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잊었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는 음성이 다시 되뇌어 세워지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못쓸 짓을 했지 내가 예수님 앞에 못쓸 짓을 했지 내가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앞장섰었지 나 같은 게 뭐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인이 주제에 내가 무슨 한탄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가 하면서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그러한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틈이 없었고 사역을 내려놓을 틈이 없었던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순교의 수간 그 시간까지 했다. 우리가 주의를 할때 손발이 좀 지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시간이 많이 뺏겨지고, 참 그럴 때 말이죠. 오늘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봐줬는데, 내가 너 잘못할 때 얼마나 내가 용서해줬는데. 너 정말 망신당할 뻔할 때 내가 얼마나 피해 숨겨줬는데.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 손가락 좀 봐라, 야. 이 손바닥 좀 봐. 옆구리 좀 봐. 내피 흘리는 머리 좀 봐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너 벌써 잊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장면을 보고도,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팀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해도 주운의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사역해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능력 있게 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스로 감사주일에 뜻밖의 우리는 감사의 어떤 수단에 대해서 생각해 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용서의 예물이고요. 또두손 들고 마음껏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예물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과 발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역의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 출석 감사들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